것이 반찬, 치맥, 김밥, 먹밥, 갈비와 같은 한국의 식문화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K-푸드가 유럽 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제는 K-푸드에 스터디를 입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지역마다 K-푸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다르니 그에 맞춰 현지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한식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식 문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반찬 문화입니다.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제철에 맞게 먹을 수 있으며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깰 수 있는 문화거든요. 심지어 미리 준비만 했다면 언제든 간편하고 빠르게 항상 차려 먹을 수 있으니 시간도 절약되고요. 이처럼 한식은 한 스푼의 스토리가 더해졌을 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시 말해 서양인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한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밥상에서 다 같이 모여 나누어 먹을 때 비로소 진짜 한식이 완성된다는 점도 크게 필요합니다.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와 마음도 나누는 사람들 간의 친근함까지 나누어 비로소 가족이 완성된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런 스토리는 서구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패밀리 밸류 중심 문화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국가에서의 한식 열풍이 코로나 수혜를 입은 일부 품목의 갑자기 인기로 그칠 것인지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한식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그 미래가 서로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식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화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어려운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퍼펙튜브 구독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